흑초입니다. 흑초가 뭔 줄 아세요, 이용 선생님? 모르겠는데. 까만 식초. 어렵지 않네요. 원료가 현미식초인데 네. 왜 현미식초가 갈색도 있고 흑초도 있을까요? 그쵸, 검은색이 될 때까지 숙성 발효시키면 흑초가. 네, 그래서 뭐 아미노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저는 신 걸 진짜 싫어해요. 김아 씨도 신 거 싫어하죠? 아, 싫어요. 근데 체증이 있을 때 신 게 참 좋아요. 매실. 예, 매실이나 여러분이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좋아. 식사 중간에 식초든 매실이든 소주잔에 4분의 1 정도로 붓고요. 나머지 4분의 3은 물로 채우세요. 그리고 식사 중간에 원샷. 그리고 식사하면 체하는 일이 없어요. 근데 식사 전 빈속에 먹으면 안 돼요. 위산이 미리 분비돼서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식사 후에 먹으면 효과가 좀 약해요. 딱 식사 중간에. 자, 우리 윤택 씨 피자 몇 쪽 먹으면 한 끼니에요? 다 먹어야죠. 아, 한 판. 네. 그러면 윤택 씨는 반판 먹을 때 먹으면 돼요. 그때. 네, 그다음에 여러분 앞에 지금 흑초가 있는데요. 네. 흑초를 지금 물에 탄 게 그거고요. 이거 왜 우유에다 탄 거야, 우유에다. 우유요? 그러니까 둘 다 해보세요. 어떤 사람은 물에 탄 게 좋다 그러고요. 어떤 사람은 우유에 탄 게. 맛은 다 끝내줘요. 먹어봐요. 아, 내가 우유하고 식초하고 안 맞아. 아니야, 내가 장담해. 장담 맞았으면 나한테 침을 뱉어. 침을 뱉어? 내가. 근데 이거 이건 저거 같은데 요구르트 맛이 그렇죠. 나는. 요구르트 맛 나요? 나이가 드실수록요. 식초는 즐겨하세요.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양을 먹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해봐요. 하루에 세 번 먹어도 소주잔 하나밖에 안 돼요. 근데 이게 흑초라서 그런지 몰라도요. 다른 식초는 먹었을 때 되게 가벼우면서 톡 쏘는 네. 맛이 되게 강하거든요. 네. 좀 묵직하면서 네, 맞아요. 그게 현미의 힘. 끝맛이 있어요. 옛날에 저두강이라고 있어요. 저두강. 저두가 뭐냐면 절국공이 결하 그래요. 저두가 절국공이거든. 옛날에 이게 절구로 빻단 말이에요. 네. 쌀이 이렇게 빠는데 빠는 과정에 그 겨. 겉에 있는 현미가 여기 묻어요. 그래서 이재만 선생은 저두강을 약재로 썼어요. 어떤 약재? 위장약으로 썼어요. 그 현미가 위장약으로 예로부터 썼었다는 얘기죠. 저두강이라고. 현미는 비타민 B컴플렉스가 있고요. 그쵸? 비타민 B가 뭐 각기병에 좋다는 우리 중학교 시간에 배웠지만 맞아.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변통, 변을 잘 보는데 몸에 있는 묵은 식체, 식적을 싹 쏟는데 이만한 게 없어요.